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도배 사실을 이용해서 미니미니한 사이즈로 이렇게 모던 클래식백을 준비를 해왔어요. 도톰한 짧은뜨기 편물을 이용해서 각이 딱 잡혀서 이렇게 스퀘어 쉐입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각도 되게 잘 잡히고요. 편물을 도톰하게 앞면하고 뒷면을 나눠서 떠서 연결을 했습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가방망을 이용해서 조금 더 모양이 잘 잡히도록 완성을 해주었어요. 이 작은 크기는 제가 도배사 세보를 이용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가로 15, 높이 13cm 정도 되는 미니한 사이즈예요. 아이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 클래식백 영상이랑 동일하게 오픈형 오링에 이렇게 체인끈을 이용해서 완성을 해왔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숄더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한쪽에 오링 양쪽에다가 체인을 넣어주었고요. 반대쪽 오링에는 체인끈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어깨에 바짝 메고 다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 심플한 디자인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인디핑크 컬러로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라지 사이즈로 완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클래식백이랑 크기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도배사 다섯 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짧은뜨기 도톰한 편물을 이용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바닥에 망을 또 넣어줘서 각이 딱 잡히는 요런 느낌의 단단한 느낌의 핸드백이에요. 혹시 요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스토어에는 요 인디핑크 컬러는 아직 올려놓지 않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도배사 인디핑크 컬러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모던 클래식백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은요. 저는 도배사 실 세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70g 정도 들어있는 실이고요. 인견 큐브 사여서 보풀 없이 활용하기 되게 좋은 실이고, 약간의 은은한 광택감이 있어서 뜨게 해놓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오늘은 영상에서 이렇게 딥그린 컬러로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도배사 실 세볼과 클래식 버클이 필요합니다. 클래식 버클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부자재들도 따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방 바닥 부분에 조금 각이 딱 잡히도록 하고 싶어서 작은 크기의 가방망 같이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오픈형 오링 소자 두 개랑 체인끈 필요해요. 체인끈은 저는 1m 체인끈 활용할 건데, 혹시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1m 20cm 체인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 코바늘 7호 바늘, 그리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필요해요. 단수링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 본 건데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젤리곰, 하리보 단수링 활용해서 한번 뜨게 해보도록 할게요. 도배사 실은 제가 각각 한 볼에서 실을 잡아서 두줄 합사해서 뜨도록 할게요. 이렇게 겉에 있는 실부터 풀르면서 떠주시면 돼요. 각각의 한 볼에서 한 줄씩 잡아서 이렇게 두 줄로 합사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시작할 때는 저는 사슬뜨기 21코로 시작을 할 건데, 이중 사슬뜨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제 팔에서 팔 전체 길이, 한 150cm 정도 되는 길이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5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해주세요. 이 중간에서부터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시작은 이중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완성을 해주시면요, 꾹 잡아당겨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 손으로 고정을 해놓고,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 바퀴 감싸줄게요. 그럼 꼬리실과 이 매듭 부분을 같이 왼손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요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이중 사슬뜨기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요 사슬을 21 떠올 거예요. 똑같이 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한번 고정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꼬리실과 매듭 부분을 왼손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중 사슬뜨기 할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쉽게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떠주시면 돼요. 지금 끝에 매듭 작아져 있는 코를 제외하고는 사슬이 4개가 보입니다. 이 아이 21개가 되도록 반복을 해볼게요. 21개의 사슬을 쭉 떠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사슬이, 이중 사슬이 완성이 됩니다. 21코 떠주셨으면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사슬뜨기, 기둥코를 하나 떠주시면 돼요. 그럼 아래에 있는 꼬리실은 이제 잡고 뜨도록 할게요.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그대로 기둥코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코, 첫 번째 사슬코에다 바늘을 앞에서 뒤쪽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사슬이 딱 이렇게 바늘이 지나가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꼬리실 아래쪽에 있는데 바늘 위쪽으로 올려서 안에 숨기면서 뜰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꼬리실을 한번 바늘 위에 옮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고리가 길이가 같도록 쭉 당겨주세요. 자, 살짝 왼쪽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시작할 때는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마커로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여운 하리보 단수링 활용해서 한번 떠볼게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찔러주세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사슬 모양이 바늘에다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꼬리실은 바늘 위쪽에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 조금 잡아당겨서 왼쪽 길이가 좀더 길어지게, 그리고 다시 한번 걸어서 짧은뜨기 한개 더.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단의 짧은뜨기가 굉장히 도톰해져요. 안에 숨기는 실까지 도톰하게 첫 단에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21개의 짧은뜨기를 떠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딱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는데 가장 끝에 코는 이렇게 끝에 매듭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바늘 넣기 조금 까다로운데 자, 사슬 모양에 맞춰서 넣고 꼬리실까지 얹어서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21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뺀 상태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약간의 느슨한 느낌으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 짧은뜨기가 완성이 됐는데요. 안에 숨겨준 짧은뜨기는 여기 끝까지 잡고 떠주세요. 그리고 이 가장 끝에 쪽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조금 도톰하게 짧은뜨기가 예쁘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편물이 도톰해집니다. 자, 아무래도 뜨개 가방 특성상 저는 조금 단단하게 가방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두 번째 단은 전체 빼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기둥 사슬 없이 편물을 바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는 뜨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를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코는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 중에 이렇게 뒤쪽에 있는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은 마커를 표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뜨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커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코부터 20개의 빼뜨기를 이렇게 뒤쪽에 한 가닥에 넣어서 이렇게 통과, 통과. 빼뜨기를 20개 진행을 해주세요. 실을 두 가닥으로 합사해서 뜨고 있어서 이렇게 한 가닥만 끌려 나오지 않도록 챙겨주시면서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마커 걸려있던 이 공간이 마지막 코거든요. 이 마지막 코에도 이렇게 뒤쪽에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까지 해주시면요. 첫 번째 모양이 조금 안 예뻐 보이지만 이렇게 전체 한단 빼뜨기를 해서 조금 편물이 도톰해졌어요. 자, 세 번째 단은 또 짧은뜨기를 한단 해올게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빼뜨기 했던 부분이랑 짧은뜨기 했던 부분을 살짝 손으로 잡고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씩 보입니다. 요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코부터 보시면 요 바로 아래쪽에 요큰 구멍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길게 짧은뜨기를 도톰하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단 시작이기 때문에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단에서 이 마지막 코를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보시면 아랫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쏙 바늘이 들어가니까 이 각각 구멍에다가 21개 짧은뜨기를 길게 길게 해주세요. 짧은뜨기가 길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도톰하고 예뻐요. 가방 앞판하고 뒷판은 이렇게 도톰한 짧은뜨기가 들어가도록 떠줄 거예요. 생각보다 편물이 단단해서 가방 모양이 딱 잡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귀여운 명품 미니백 느낌으로도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19개 짧은뜨기를 떴거든요. 여기까지 20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 한 코가 더 있어요. 한 코는 제가 중간에 빼뜨기를 첫코 안에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요 보시면 살짝 보시면 옆에 쪽에 사슬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멍에다가 마지막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슬 두 개가 있어요. 이두 줄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이렇게 21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끝에 부분에 무늬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반복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단은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기둥사슬 없이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코는 저는 뜨지 않고 두 번째 코부터 뜰 거예요. 두 번째 코에서 뒤에 사슬 하나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자, 또 이렇게 그 다음 코도 빼뜨기. 20개의 빼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20개 빼뜨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빼뜨기 해주셨으면 또 다섯 번째 단은 짧은뜨기예요.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래쪽에 이 구멍에다가 바로 바늘 넣어서 길게 짧은뜨기 하나. 7호 바늘로 뜨고 있고, 이실 자체가 약간 찰랑찰랑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그 다음 코도 이렇게 그 밑에 짧은뜨기 위쪽에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역시 21개 짧은뜨기를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짝수단, 홀수단 반복을 해서 무늬를 만들어 올 건데요. 진짜 말 그대로 모던하게 이렇게 짧은뜨기에 딱딱 네모네모한 느낌의 이렇게 편물이 앞에서 봤을 때 무늬가 생겨요. 지금 무늬가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무늬가 12개가 생기도록 저는 23번째 단까지 떠올 거예요. 홀수단은 이렇게 길게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짝수단은 전체 한단 빼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가 도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물이 가방 앞면하고 뒷면이 생각보다 모양을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아주 귀여운 미니백이 완성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쭉 짧은뜨기 하면 보시면 아래쪽에 한 코가 우선 딱 보이죠. 구멍이.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20번째 짧은뜨기고요. 21번째는 요거 빼뜨릴 수 있지만 살짝 옆에 보시면 사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선 두 줄. 요 세로선 두 줄이 들어가도록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1개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무늬가 생깁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가운데 라인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저는 빼뜨기랑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이 무늬가 1, 2, 3, 12개가 될 때까지 쭉 반복을 해올게요.
이렇게 쭉 뜨다 보면 짧은뜨기 편물이 항상 오른쪽으로 코바늘을 당기다 보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른 실하고 특성이 도배사 특성이 있어서 요 실은 이렇게 뜨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손으로 예쁘게 모양 잘 잡아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른 실로 이 기법을 뜨실 때는 아마 편물이 오른쪽으로 치우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서 약간 저보다 더 오른쪽으로 더 힘을 주면서 뜨시는 분들은 살짝 치우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살짝 손으로 만져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가방 앞면이 되는 부분, 이렇게 생긴 이 편물을 이 무늬가 12개 될 때까지 완성을 해 올게요. 그리고 가방의 뒷면이 되는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무늬가 20개가 될 때까지 두 개 편물을 완성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앞면이 되는 이렇게 무늬가 12개 들어가 있는 편물을 거의 다 떠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코 떠주고요. 빼먹지 말고 가장 마지막 코는 옆에 있는 이렇게 두 가닥 걸리도록 넣어서 21번째 짧은뜨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랫단, 가장 아랫단의 짧은뜨기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개 무늬가 보이도록 떠오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중간 뜨면서 손으로 한 번씩 모양을 잡아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실은 특성이 달라서 이 기법으로 뜨게 되면 이렇게 완전 휘어지게 뜰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도배사 실로 이렇게 예쁘게 정사각형 비슷하게 편물을 하나 완성을 해오시면 됩니다. 자, 총 23번째 단까지 떠서 무늬가 12개 생겼거든요. 가장 마지막 코는 그대로 사슬뜨기 하듯이 실을 쭉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실은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약간의 길이를 길게 놔두고 잘랐고요. 매듭이 지도록 아래쪽으로 매듭을 한번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 앞면에 단단한 편물이 완성이 돼요. 이게 앞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가로선이 하나씩 보이도록 완성이 됩니다. 꼬리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편물 뒤쪽에서 이 짧은뜨기 다리 사이사이로 몇 번 숨겨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모양이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편물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가방 뒷면이 되는 편물도 동일하게 하나 떠오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뜨면서 중간중간 손으로 만져주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이 무늬가 20개가 되도록 39번째 단까지 떴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서 뜬 거랑 그냥 뜨게 되면 살짝 오른쪽으로 편물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뜨면서 이렇게 편물이 최대한 일자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뜨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생각만큼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 되도록 뜨는 중간중간 한 번씩 편물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물 두 개, 가방 앞면이랑 가방 뒷면이 완성이 돼요. 사이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참고해 주세요. 가로 길이 14cm, 그리고 높이는 11cm 정도 돼요. 가방 뒷면도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는 14cm 정도 되고요. 전체 높이는 19cm 정도 나옵니다. 이제 버클 넣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버클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편물을 한번 떠볼게요. 이거는 제가 클래식배의 영상이랑 동일하게 뜰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 부분이 들어가도록 편물을 완성을 해줄게요. 사슬뜨기 10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냥 일반 사슬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대로 기본 사슬뜨기 10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뜨기 10개를 해주셨으면 첫 번째 사슬에 연결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이렇게 매듭 바로 위쪽에 있는 사슬에 저는 아래쪽에 한 가닥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은 전체 한 바퀴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기둥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방금 우리 원통형으로 연결했던 빼뜨기 했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개 진행을 해주세요. 이 아이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마커를 하나 걸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두 번째 사슬에서 이렇게 뒤쪽에 한 가닥만 걸어서 여기는 짧은뜨기 3개를 한 공간에 떠줄 거예요. 이렇게 3개를 한 공간에 연달아 떠주세요. 세 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한 개, 또 네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세요. 다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또 코늘림 한 공간에 짧은뜨기 3개를 떠올게요. 여섯 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사각형처럼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 3개를 또 한 공간에 떠줄게요. 코너가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여덟 번째랑 아홉 번째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열 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한 공간에 3개 떠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서 약간 사각형 안쪽에 구멍이 생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빼뜨기를 진행을 해줄게요. 그대로 처음에 마커 표시해놨던 공간에 이렇게 사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또 바로 옆에 있는 코에도 빼뜨기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줄게요.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 걸어 놓을게요.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코너 부분은 제가 짧은뜨기 3개를 진행했는데 방금 빼뜨기 하나를 했고요. 가운데 코에 자 그대로 짧은뜨기 2개를 떠줄 겁니다. 하나, 둘, 한 공간에 2개 떠주시면 돼요. 옆면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4개를 떠줄게요.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4개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셋, 넷. 자, 그 다음 코는 또 코너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짧은뜨기 2개. 아랫부분의 세 코는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빼뜨기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코에는 짧은뜨기 2개. 또 옆에 짧은뜨기 4개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마커 걸려있는 바로 옆에 코, 요 코너 부분 마지막에도 짧은뜨기 2코. 하나, 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 마커 걸려있는 바로 옆에 코는 빼뜨기를 하면서 실을 길게 빼주시면 돼요. 약간의 여유실을 놓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편물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끝에 잘라놓은 실에는 돗바늘을 연결했어요. 그럼 가장 끝에까지 빼뜨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커 걸어놨던 이 공간에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아래에서 위로 한번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실이 나오는 이 공간으로 뒤쪽으로 찔러서 사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모양이 좀 엉성하게 완성된 것 같은데 버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버클은 기스나지 않도록 확인 잘 하면서 이렇게 나사를 풀어 주세요. 위쪽과 아래쪽에 나사를 풀어 주시면 돼요. 버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버클이 이렇게 길게 생겨 있어요. 자, 꼬리실은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앞면이에요. 이 앞면 부분에다가 이 고리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쭉 당겨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면에서 봤을 때는 다 통과하도록 이 고리 넣는 부분까지 다 통과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클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대로 뒷면 그리고 나사를 이용해서 잠가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아이는 가방 우리 뚜껑 쪽에다가 바느질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 뒷면 이렇게 뚜껑이랑 뒷면에 해당되는 편물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가장 윗단에다가 저는 이렇게 바느질로 중앙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부분에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마커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곱 번째 코에다가 우리 마커 걸어 둘게요. 가장 끝에 부분에 사슬을 세줄게요.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사슬에다가 마커를 걸어 둘게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일곱 번째 부분에다가 마커를 걸어 줄게요. 이 안쪽에 버클 다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커를 걸어 놨는데요. 여덟 번째,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일곱 코의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아이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돗바늘에 연결해 놨던 이 아이를 규칙은 따로 없이 일정하게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가장 끝에 부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이 끝에 부분에 사슬에다가 마커 걸어놨던 바로 옆에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그재그로 바느질 해줄게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번씩 단단하게 바느질 해줬고요. 바늘은 뒤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쭉 한번 통과시켜주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버클 부분이랑 같이 연결된 이 가방 뚜껑 부분이랑 가방 뒷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만들었던 가방 앞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방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니한 사이즈로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옆면하고 바닥 부분은 제가 또 편물을 완성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단단한 편물로 옆면까지 연결하게 되면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옆면은 기본 짧은뜨기 편물을 떠오도록 할게요. 이어서 남은 실을 이용해서 옆면 편물을 완성을 해줄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 짧은뜨기 편물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우리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 그냥 사슬뜨기 7개를 떠올게요. 이 사슬뜨기 개수는 가방 옆면의 너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사슬을 왼손에 한번 잡아주시고요. 기둥코 사슬을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살짝 돌려서 일곱 번째 뒷코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기본 짧은뜨기 편물을 저는 44단 떠오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뒷코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편물이 짧은뜨기 편물을 뜨게 되면 우리가 가방 앞면이랑 뒷면 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얇은 편물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서 한 코 한 코 일곱 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까지 완성. 자, 또 동일하게 세 번째 단도 두 번째 단이랑 동일하게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일곱 개를 또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44번째 단까지 쭉 떠오도록 할게요. 44번째 단까지 쭉 완성을 해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하면서 쭉 당겨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실도 중간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안쪽에서 좀 작아지도록 아래쪽으로 한번 당겨주세요. 이제 돗바늘로 이 꼬리실들은 정리를 해줄게요.
가방 옆면이랑 바닥 부분이 되는 짧은뜨기 편물을 떠왔어요. 훨씬 두께가 우리 가방 앞면 떴던 거랑 두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단단함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길게 편물 떠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옆면을 연결할 때는 이제 코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위쪽이 좀 예뻐 보이는 부분을 겉면으로 놓을게요. 짝수단 모양으로 끝나는 부분을 가방 겉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바늘을 가장 위에 사슬에다가 하나 넣어서 옆면이랑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가로선 있는 부분, 가로선 옆에 바늘 넣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 바늘 넣어서 연결해 줄 거고요. 또 라인 부분에 연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방 옆면, 이렇게, 그리고 가방 앞면, 또 바로 뒷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연결하기 전에 먼저 마커로 위치를 좀 찾아 놓을게요. 먼저 연결을 할때 우리가 가방 요 짧은뜨기 편물 옆면 부분은 12번째 단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짝수단으로 세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2번째에 요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다가 마커를 걸어 둘게요. 여기가 가방 바닥 부분의 시작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12번째 단에 양쪽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짝수단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12단을 세줄게요. 2, 4, 6, 8, 10, 12. 이렇게 12번째 단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에 또 마커를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마커를 네 군데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귀찮은 부분인데 이런 거잘 표시를 해놔야 가방이 삐뚤어지지 않게 연결할 수 있어요. 가방 전체 우리 뒷면 이 부분도 겉면 쪽에서 봤을 때 무늬를 12개 세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짧은뜨기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 12 위쪽 옆에 이렇게 마커 걸어 둘게요. 옆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럼 반대쪽도 이 위치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남아있는 실이 요 정도씩 정말 얼마 안 남아있는데 요거로 옆면 연결만 해주시면 이제 끝이에요. 자, 연결할 때는 먼저 요 가방 앞면부터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앞면 부분이랑 옆면 부분을 먼저 연결할 건데, 자, 여기 짝수단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겉에 쪽에 오도록 요렇게 잡고 연결해 주셔야 돼요. 가방 앞면 부분도 이렇게 사슬이 딱 보이는 부분을 위쪽으로 놓고 요한코한코 연결을 해줄 거예요. 가방 앞면 부분에서는 가장 위쪽에 사슬 여기 한코 넣어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딱 무늬가 있어서 이 옆에 한 단씩 이렇게 보이는 구멍구멍 요 구멍구멍마다 연결을 해줄게요. 요 편물은 위아래로 늘어나진 않는데요. 이 짧은뜨기 옆면이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나기 때문에 코수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실은 약간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할게요. 가장 위에는 사슬하고 옆면도 짝수단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겉에 쪽으로 오도록 가장 위쪽에 사슬을 한 가닥 넣고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은 약간 여유를 두고 잡아주세요. 그 다음 그대로 당겨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같은 구멍에 다시 바늘을 한번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연결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한단 내려와서 이렇게 옆에 두 가닥이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옆면 부분 편물은 짝수단 편물입니다. 저기 가로선 보이죠? 가로선. 가로선 옆에 쪽에 바늘을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코도 마찬가지예요. 가방 앞면에서는 무늬 하나 내려와서 요 구멍 옆에 두 줄이 걸리도록 바늘 넣어 주시고요. 자, 옆면 쪽에서는 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에 라인에다가 이렇게 한단한단 맞춰서 연결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옆면에도 위치 맞춰서 쏙 들어가 있는 부분, 라인 부분에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또 가로선이 있는 부분 맞춰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그 아랫단도 이제 라인,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또 아랫단도
가로선이 보이는 단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또 아랫단도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빼먹지 말고 한 코 한 코 연결해 주세요. 옆면에 한 단마다 연결하는 거고요. 얘도 무늬마다 한 단씩 연결을 짧은뜨기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앞면 쪽엔 연결 다 돼 있고 마지막 이 바닥 부분의 첫 번째 사슬이거든요. 여기 바늘을 먼저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옆면은 제가 딱 마커 걸어 놨던 부분, 12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방금 마커 걸려 있던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이 첫 번째 사슬에서는 짧은뜨기 두 개를 떠줄게요. 같은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또 같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더. 이렇게 두 개로 코너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아랫단은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옆면도 한 단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총 21개의 짧은뜨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코는 지금 두 코를 떠줬거든요. 가장 마지막 코도 두 코를 떠줄 거예요. 가운데 19코를 한 코씩 연결해 줄게요. 첫 번째 코랑 바닥 부분에서는 여기 가로선이 있는 부분에 라인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코도 확인하고 쏙 들어가 있는 라인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자, 한 단 한 단 코수 빠지지 않도록 잘 맞춰서 아랫부분도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바닥 부분의 사슬, 여기 마지막 사슬이랑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랑 딱 맞아야 돼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바늘 넣어서 여기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마커 걸어놨던 공간까지 잡고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옆면 연결할 때는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면서 한 코에 하나씩 또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확인 잘 하면서 해주세요. 한 단 올라와서 연결할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되게 얇게 한 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바늘을 잡아서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두 가닥에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 바깥에서 보면 가로선이 보이는 부분에다가 바늘을 쿡 찔러서 또 연결 짧은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또 가방 앞쪽에서는 요 그 다음 한 가닥에 넣으면 너무 얇아져서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한 가닥 더 걸어서, 그리고 옆면 부분에는 쏙 들어가 있는 부분에 라인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역시 한 단에 하나씩 연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가 안 맞아 보일 수 있는데 옆면은 살짝 늘어나거든요, 단이. 그래서 이 옆면은 늘리면서 앞면에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역시 두 가닥 걸리도록. 그 다음엔 가로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하고 한 단 한 단 코수만 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도 쏙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연결. 다음 코도, 자, 코수는 맞는데 길이가 살짝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옆면 부분은 편물이 약간 탄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늘려서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가장 윗단에는 사슬, 가장 위에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고요. 그대로 실은 조금 짧게 잘라줄게요. 그대로 매듭을 지어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하면서 이 매듭이 커지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지어주도록 꼭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가방 앞면이 완성이 됩니다. 편물이 단단해서 생각보다 모양이 딱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가방 바닥 부분이랑 옆면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바닥이랑 옆면에 힘이 없어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가방 바닥망을 잘라서 이 바닥에만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방 앞면이랑 동일하게 또 연결을 해줄게요. 이 길이랑 이 옆면 길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옆면에
요 짧은뜨기 편물은 잘 늘어나는 편물이니까 요거 단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요 아이는 늘리면서 떠주고 요 아이는 딱 맞춰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마커 걸어놨던 12번째 무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뜨개를 할 때는 짧은뜨기 편물이 예뻐지려면 요 겉면이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놓고 짧은뜨기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옆면 부분에서 사슬. 가장 끝에 쪽에 있는 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은 약간의 여유를 두고 그대로 사슬로 연결.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번더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 코씩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할 때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단,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바늘 넣고 옆면 부분에서는 그냥 바늘 넣지 마시고요. 가로선. 가로선 부분에 옆에 부분에 바늘. 꼬리실은 안쪽에 같이 넣고 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도 앞에서 바늘 넣고, 옆면 부분은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의 라인. 요거 맞춰서 안쪽에 실 잡고, 이렇게 짧은뜨기. 또 마찬가지로 다음 단도 이번에 가로선 부분 맞춰서 떠주셔야 돼요. 그 다음 단도 가로선에 있는 부분 아랫단에 넣어서 옆면 부분은 약간 넓히면서 떠준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그냥 바늘이 들어가는 데를 찾으시면 안 되고 단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제 쏙 들어가 있는 부분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12단을 지금 연결을 해왔어요. 자, 보시면 옆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앞에 연결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슬, 아랫단 사슬 21코 중에 첫 번째 코. 그럼 이제 그 다음 코는 마커 걸려있는 공간이에요. 자, 딱 맞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 다음 단이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어서 이제 여기는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19코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해 주세요. 바닥 부분을 쭉 연결을 해 왔어요. 마지막 여기 아래쪽에 이 사슬 여기는 짧은뜨기 두개 해줄게요. 그럼 그 다음 코는 마커 걸어놨던 공간, 요 공간에 같이 바늘 넣어서 여기 한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이제 쭉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옆면을 연결해 줄 건데요. 이 옆면 부분은 늘리면서 한단한단 맞춰 떠주셔야지 길이가 딱 맞아져요. 여기 마커 있는 곳까지 연결하면서 떠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또한 가닥이 아니고 아래쪽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도록 바늘 넣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로선 있는 부분, 가로선 있는 부분에 바늘 넣어서 먼저 연결해 주셔야 돼요.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을 조금 더 걸어서 두 가닥이 걸리게 해주시고요. 옆면에서 봤을 때는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의 라인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 위치 잘 맞춰서 한단한단 연결해 주세요. 길이는 짧아 보이지만 한단한단 연결하면 옆면이 늘어나면서 딱 맞춰서 연결됩니다. 자, 저는 여기 마커 걸어놨던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쪽에 있는 한 가닥 같이 걸고 가장 옆면 중에서는 가장 위에 사슬 위에 사슬에다가 넣고 짧은뜨기를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우선 가방의 전체적인 모양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요. 가방 아랫부분에는 조금 더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망을 넣어줄 겁니다. 플라스틱 가방만 넣어주면 모양 조금 더 예쁘게 잡힐 수 있어요.
이제 윗단을 뜨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실은 잘라주지 않고 쭉 따라서 짧은뜨기로 편물을 정리해 줄 거거든요. 이제 위에 7개 짧은뜨기를 그 위에도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 한 단 한 단 연결할 건데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뒤에 한 가닥 더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7개 따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 이 위에 사슬에다가는 짧은뜨기 2개를 떠줄게요. 첫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2개까지 해서 코너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짧은뜨기 6개, 이 마커 걸어놨던 공간, 지금 마커 있는 공간까지 한 코에 하나씩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6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마커 걸어놓은 공간까지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6개 짧은뜨기를 또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라운드를 따라서 떠줄 거예요. 여기도 짧은뜨기 6개를 떠줄 건데요. 보시면 우리 안쪽에 있는 것부터 1, 2, 3, 4, 5, 6 이렇게 6개를 떠줄 거예요. 이 옆면 부분에 가장 연결했던 끝에 코부터 짧은뜨기 6개를 또 떠주세요. 요거는 대칭이 되게 떠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넷, 다섯, 6개. 이 아랫부분에도 짧은뜨기를 해주면 너무 도톰해져서 빼뜨기 6개를 한 코에 하나씩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니까 여섯 번째는 여기 마지막 연결했던 부분이거든요. 돗바늘로 여기까지 바늘 넣어서 약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6개 짧은뜨기를 둘러주시면 돼요. 자, 또 여기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서부터 짧은뜨기 6개를 또 해줄게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부터 마지막 사슬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데 마지막 사슬에는 7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 2개. 자,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단 한 단 짧은뜨기 또 7개 해올게요. 마지막 7번째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처음 연결했던 부분이어서 그대로 실을 약간 여유 두고 잘라주고 돗바늘로 정리해 줄게요. 그대로 실 잘라서 통과. 남은 실은 돗바늘에 넣어서 정리만 해주면 가방 모양이 얼추 끝이 나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서 해줬으니까 이 첫 번째 했던 아래쪽에 있는 사슬이 있거든요. 이 사슬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 사슬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슬이 연결되도록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안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얼추 가방 모양은 지금 완성이 됐어요. 벌써 귀엽죠? 완전 귀여운데 이제 모양만 조금 잘 잡아주면 됩니다. 너무 예쁜 미니백이에요. 생각보다 모양이 좀 단단하게 잘 잡히는데 조금 옆면 연결하면서 짧은뜨기 할 때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긴 해요. 손에 힘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꼬리 실들 몇 개는 돗바늘로 안쪽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실 정리를 끝내놓고요. 이제 손으로 한번 가방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앞면에 편물이 굉장히 단단해서 앞면이랑 뒷면의 편물의 모양만 잡아주시면 가방 모양은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 부분이랑 옆면은 생각보다 편물에 힘이 없어요. 옆면은 괜찮은데 바닥 부분은 조금 단단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닥 부분에는 가방 망 잘라서 바닥에 대주기만 할게요. 이렇게 크기 맞춰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두꺼운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문구용 가위, 좀큰 가위를 이용해서 가방망 잘라주셔야 돼요. 이게 플라스틱 단단한 가방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바닥에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에 대주기만 할게요. 딱 고정이 되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바닥에 맞춰서 넣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가방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편물이 재밌는 게 이렇게 만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옆면은 살짝 접어서 이렇게. 바닥은 망을 넣어서 이렇게 알아서 모양이 잘 잡히고, 앞면하고 뒷면은 편물이 약간 도톰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모양이 알아서 잘 잡히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뚜껑까지 한 번에 다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그대로 짧은뜨기 느낌으로 완성해서 굉장히 모던하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덮어주면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아,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버클 아랫부분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버클 아랫부분은 먼저 버클에 끼워서 잠가주세요. 그리고 가방 살짝 덮었을 때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돌려서 풀어주시면 위치 알아서 잘 잡히게 돼요. 자, 요 와퍼를 안쪽에 놓고 도구를 활용해서 구부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안쪽에서 와퍼를 구부려 주시면 돼요. 너무도 귀엽고 깜찍한 미니 클래식백이 완성이 돼요.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한번 클래식백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좀 작은 크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바비핸드백을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편물이 너무 얇아서 좀 도톰한 편물을 이용해서 가방 모양이 좀 잡히게 완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던 클래식백을 완성했어요. 사이즈는 작은 크기로 완성을 했는데 편물을 크게 뜨셔서 연결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이 기법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요 기법은 작은 크기,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완성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뜨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옆면 연결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옆면은 약간 이렇게 당겨서 편물을 늘리면서 한코한코 코수 빠지지 않도록 연결을 잘 해주셔야 모양이 잘 잡힙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아이의 오픈형 오링 소자를 위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인끈도 연결을 해줄게요. 자, 먼저 이렇게 가방 위쪽 정해서 양쪽에 같은 위치 연결하시면 돼요. 오픈형 오링은 가장 작은 사이즈를 활용해서 달아줄 거예요. 이제 체인끈을 연결해 줄 건데요. 클래식백이랑 동일하게 그냥 연결해도 좋은데 약간 세트처럼 맞춰주기 위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저는 실 요거보다 조금 더 남긴 했는데요. 세 볼이면 충분히 요 미니 사이즈 하나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실이기 때문에 요 아이 한 300cm 정도 잘라주세요. 실은 300cm 정도 길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 300cm를 반으로 접어서 연결할 거여서 150cm, 150cm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300cm 조금 넘게 저는 잘라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끝에 부분에 접어서 돗바늘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돗바늘에 쭉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리지 않고 끝에 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걸리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매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체인끈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앞뒤로 넣어서 여기서 매듭을 하나 지어줄 거예요. 자, 두 가닥이어서 쭉 통과해 주세요. 실이 길어서 중간에 매듭이 짙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리가 있는 부분에서 다 통과하지 않고 이 고리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체인의 앞뒤로 바늘을 넣어서 왔다 갔다 해주도록 할게요.
실이 두 줄씩 연결하는 거라 엉킬 수 있거든요. 최대한 엉키지 않도록 천천히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귀찮으신 분들은 이 체인끈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끝까지 이렇게 체인끈에 앞뒤로 연결해 줄게요. 실 엉키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쭉 한 코 한 코 저는 바느질로 해왔어요.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매듭을 한번 지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마지막 큰 구멍에다가 한번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올 건데 이 실이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 사이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걸리도록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걸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한 이 가까운 곳에 매듭이 생기도록 자,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매듭이 최대한 안쪽에 생기도록 꾹 한번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 실이 풀릴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그대로 이 매듭 제일 가까운 곳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최대한 가까운 곳에 그리고 한번 쭉 쓸어서 이렇게 체인끈에 예쁘게 같은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넣어주었어요. 앞뒤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만 이렇게 볼록 매듭 하나 지어주시면 풀릴 일 없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가장 위쪽에 오링에다가 요 체인끈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픈형 오링 위쪽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어깨에 매주시면 되고요. 조금 끈 짧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 오링 안쪽에 한쪽은 이렇게 넣고 나머지 한쪽에 오링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인끈 넣어서 숄더로 이렇게 바짝 어깨에 메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매도 괜찮고 양쪽 오링에다가 체인 넣어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완성했는데요. 저는 카드 지갑이랑 제 핸드폰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미니 사이즈로 이번에 완성했습니다. 가로 15cm 정도 완성 길이 나오고요. 높이는 한 13cm 정도 굉장히 작은 크기의 모던한 클래식백이에요. 저는 세 가지 색상으로 먼저 완성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블랙이랑 핑크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로 아주 작은 크기의 모던한 클래식백을 색상 세 가지로 완성했어요. 와인 컬러, 네이비 컬러, 그리고 딥그린 컬러로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편물 뜨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작은 디테일들이 조금 어려운 가방이에요. 그래서 코바늘 초보자분들께서는 조금 디테일이 많아서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가방 한두 번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배사가 신기하게도 이렇게 잡아주는 대로 모양이 잘 잡히는 편물이어서 이거는 도배사로 완성했습니다. 다른 실로 뜨면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자, 저는 두 가지 컬러 더 완성하고 있거든요. 블랙이랑 핑크도 지금 뜨고 있거든요. 얼른 완성해서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놀러 오셔서 구경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